그 근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단계지만 아직 기저귀는 운동을 하기엔 힘이 많이 부족한 상태. 따라서 신경과 근육을 자극하는 침치료를 통해 몸의 힘을 먼저 기르기로 했다. 또한 그간 기저귀가 가장 견뎌내기 힘들어했던 마사지 시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명원 씨는 전문가에게 좀 더 편안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긴장 완화 효과가 뛰어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 부드럽게 관절 주변을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기가 싫어하면 그 정도까지만. 더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쪽으로 살짝 당겨서 살짝 멈춰 있으시고요. 강도를 조절해 주니 기저귀도 마사지가 싫지는 않은 모양. 오히려 기분이 좋은지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다. 어느 때보다 길었던 하루. 그런데 명원 씨, 집에 오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기저귀를 챙기느라 분주하다.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검사하느라고. 그래서 오늘은 사료 대신 고기를 좀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특식은 고단백 저칼로리 닭 가슴살. 그래도 애기도 아직 이렇게 내가 잘게 썰어줘야 집어 먹냐. 병원에서는 늠름하고 의젓했던 기저귀였건만 명원 씨 앞에선 완전 아기가 따로 없다. 아이고, 그래도 밥투정 한번 안 하고 잘 먹어주는 녀석이 고맙기만 한데. 그런데 문제는 기저귀가 특식을 먹을 때마다 한없이 불행해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 아이고, 고기 앞에서 나이도 잊은 코코 체면 불구하고 들이댄 끝에 어이구, 그래도 고기 한 점 얻어먹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찜질을 준비해온 명원 씨. 아까 병원에서 배운 대로 기저귀 몸 곳곳을 매만져주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기분 좋은 마사지 시간. 얼마나 편안했으면 녀석 그새 잠이 들어버렸다. 혹여 발소리에 잠이 깰까 조심스레 자리를 옮겨주는 명원 씨. 요즘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겼다고. 내가 주인을 또 찾아줬을 때 그 얘를 아꼈던 주인이었다 그러면 그 주인분이 얘가 살아있는 걸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방송 이후에도 기저귀의 전 주인에 대한 윤곽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 더 늦기 전에 제작진이 직접 사고 현장 주변을 수색해보기로 했는데 기저귀가 발견된 곳은 고속도로 왼쪽 교차로에서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 경로를 역추적해보면 바로 이 일대 기저귀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지난 7월 어깨뼈를 맨 채로 이 주변을 방황한 백구나. 또 그런 개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수소문하던 중. 석 달 전에 혹시 여기... 네. 백구 혼자 막 끈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네. 유력한 목격담과 함께 이동 경로를 비추고 있는 CCTV를 발견했다. 혹시 여기 있는 CCTV 며칠 기록이래요? 저희가 7일에서 8일. 하지만 기록은 이미 한참 전에 지워져버린 상태. 주민들의 목격담 역시 하나로 모아지기 힘든 상황인데. 백구는 뭐 여기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걔가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얀 가지, 이렇게 얼굴 생긴 강아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근처 동물병원에 문의가 오진 않았을까? 7월쯤 해가지고서는 진돗개 잃어버렸다는 분은 못 봤어요. 사고 현장 일대를 모두 뒤져봤지만 안타깝게도 기저귀 원 주인에 대한 실마리는 그리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한편 그 시각 기저귀와 명원 씨 앞으로 저 멀리 강원도에서 특별한 가족들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배달됐는데. 안녕하세요. 금돌이. 금돌아. 이 녀석은 금돌이? 심각한 교통사고로 전신 마비됐던 게 금돌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가족들이 제작해준 유모차에 몸을 싣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